자체를 보면 활용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5.18 정신을 이어가겠다며 호남 민심 잡기 행보에 나섰습니다. 지역 수건 사업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에 독서 교육 활성화 일환으로 그동안 중단됐던 독서 토론 열차를 재개하고 참여 학생과 체험 국가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체류형 관광에 대한 아쉬움이 컸던 무안에 대규모 리조트가 잇따라 들어설 예정이어서 관광 산업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목포 근대 역사 문화 공간에서 빚어진 목포시의 수상한 부동산 매입 문제 오늘도 이어가겠습니다. 목포시는 공적 활용 가치가 높은 건물들을 우선 매입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정작 건물의 상태를 보면 활용 가치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다 쓰러져가는 건물을 혈세를 들여 억지로 일으켜 세우려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1958년 지어진 목조 창고 건물입니다. 전체 167제곱미터 면적 중 3분의 1가량은 부분적으로 2층으로 된 구조입니다. 앙상한 나무 기둥이 서 있고 철거된 슬레이트 지붕 자리는 비닐로 덮어놓았습니다. 교체되어야 할 자재를 의미하는 가위표가 새겨진 나무 기둥들이 수두룩합니다. 썩어가지고 다 그런 썩은 것들 때문에 이제 보강 작업을 하는 거예요. 건물 상태는 어땠습니까?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그러면은 이게 원래 건물에서 몇 프로가 지금 쉽게 말해서 저기 남고 몇 프로 정도가 바뀐다라고? 50대 50이죠. 이 창고 건물을 목포시는 왜 샀을까? 인근에 다른 등록 문화재가 위치해 있고 특히 창고 건물의 원래 구조가 잘 남아 있어 매입했다는 게 목포시의 입장입니다. 모자 갤러리로 사용하다 보니 그 뒤쪽에 모자 체험관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하지만 건물 속을 뜯어낸 보수공사 업체 측은 건물이 수십 년간 수차례 보강공사들이 이루어졌었던 곳이라고 털어놓습니다. 사실상 원형이 훼손된 건물에 목포시가 말하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거는 최근에 만들어진 거. 네. 제가 뭐 10년, 20년 정도 된 거. 이것도 하면서도 보관을 좀 많이 하긴 했어. 사용하는 과정에서요? 이 건물을 보수 정비하는 데 쓰는 예산이 이 건물을 사들이는 예산보다 훨씬 많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겁니다. 보존 상태가 좋지 않은 목조 창고 건물을 목포시가 매입한 가격은 1억 7,400여만 원. 그런데 전기, 정비공사에만 2억 9,500여만 원. 매입가 대비 170% 예산을 또 쓰고 있습니다. 근대 역사공간 목포시 매입 건물 전체를 살펴보더라도 건물을 사는데 45억 원을 쓴 뒤 또다시 고치는데 38억여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어떤 좀 조급한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 또한 또 의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사전적 의미로 근대는 1876년 개항부터 1919년 3.1운동까지의 시기. 하지만 목포시가 매입한 건물 절반가량이 1950년대에서 1970년대 사이 건립된 것이어서 목포시가 애써 근대의 옷을 입히고 있는 건 아닌지 따져볼 일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목포시의 근대 역사문화공간 건축물 매입 과정에서 부적정 행정과 위법 의혹이 불거지면서 전라남도가 감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올해 공유재산 관리 실태에 대한 집중 감사가 예정돼 있으며 MBC의 근대 역사공간 건축물 매입 의혹 보도와 관련해 우선 공직조사팀을 투입해 공유재산 심의회 생략 등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남경찰청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 감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강력반 형사들이 대낮에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모든 경찰서를 대상으로 불시 근무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를 일으킨 형사들이 소속된 목포경찰서는 경찰관들에 대한 특별 예방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전남경찰청은 목포경찰서 강력반 형사들이 복무 감찰 기간에 사건을 일으켜 가중 처벌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를 찾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5.18 정신을 이어가겠다며 호남 민심 잡기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새 교육 과정에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언급이 빠진 데 대한 지역사회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역 숙원 사업에 대한 지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5.18 민주묘지 참배에 이어서 광주에서 열린 현장 비대위원회 회의 자리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5.18 정신을 이어받아 국민 통합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는데 다분히 5.18 민주화운동이 빠진 현 정부의 개정 교육 과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발을 의식한 행보로 해석됩니다. 화해와 통합의 정신이 5.18 정신이고 대한민국 정신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는 그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청년들이 돌아오는 광주 전남을 위해 각종 숙원 사업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특히 지난 5년 동안 광주 전남에서 27개 학과가 폐지됐고 지난 1년 동안 인구 2만 6천 명이 감소하는 등 소멸을 걱정할 처지에 놓였다면서 첨단 산업 도시 광주와 지중해를 능가하는 관광 전남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힘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지난 대선을 계기로 지역의 민심이 달라지고 있다면서 내년 총선 광주 8개 선거구에 모두 후보를 내고 지역구 의원을 당선시켜서 전국 정당으로 발돋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광주는 더 이상 험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에서 정치 불균형을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지난해 5월 5.18 기념식과 7월 호남권 예산정책협의에 이어서 6개월 만에 광주를 찾은 국민의힘 비대위는 이어서 나주 목사고시장을 방문해서 설 민심을 듣는 등 호남 민심 잡기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교육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독서 교육 활성화에 본격 나섭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독서 토론 열차를 재개하는데 참여 학생을 늘리고 채용을 할 수 있는 국가도 다양화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전남교육청이 지난 2015년 유라시아 시대를 선도할 인재 육성을 위해 시작한 독서 토론 열차. 4년 동안 4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해 독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부터 잠정 중단됐는데 올해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명칭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책 읽기와 함께 국내외 현장을 돌아본다는 이름으로 독서 입문학교로 바뀌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쭉 독서 교육 과정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실질적인 독서를 습관화하는 그런 학생이 되고 또 그게 그런 또 인재로 자라나게 되고. 독서 입문학교에 참여할 학생들도 예전보다 대폭 확대됩니다. 독서 토론 열차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만 참여했고 인원은 1년에 120여 명 수준이었습니다. 이번 독서 입문학교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 260여 명이 참여하고 우즈베키스탄과 베를린, 독일 등 다양한 국가를 돌며 단편 영화 제작과 책 쓰기 활동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체험에 참가할 학생은 독서 입문 동아리, 10만 독자 팟빵 프로그램, 나도 작가 프로젝트 등 다양한 독서 활동에 적극 참여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통해 변화를 시도하는 전남 교육이 미래 사회를 주도할 학생 인재를 육성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강과 바다, 갯벌 등 천혜의 관광 자원을 가진 무안은 숙박 시설이 부족해 그동안 체류형 관광에 아쉬움이 많았는데요. 최근 대규모 리조트를 잇따라 유치하면서 관광 산업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바다로 툭 불거져 나온 길이 4km의 백사장과 그 뒤로 자리 잡은 곰솔숲. 조금 나루에 대규모 풀빌라 리조트가 올해 착공합니다. 광주의 한 관광개발 전문기업이 1,500억 원을 투자해 400여 실 규모의 객실과 수영장, 반려동물 전용 객실 등을 갖춘 휴양시설을 지을 계획입니다. 조금나루 일대가 인근 노을길 탄도와 연결돼 관광 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 객실 4계절 색깔이 다른 아름다운 노을을 볼 수 있는 바다 조망권을 가지고 있으며
아름다운 인근 섬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으며 국내 최고의 일몰 명소로 꼽히는 도리퍼에도 관광 휴양단지가 올해부터 조성됩니다. 400실이 넘는 호텔과 풀빌라, 수영장, 스포츠 레저 시설에 1,600억 원의 투자가 예정돼 있습니다. 인근 황토 갯벌랜드 칠산대교와 연계해 관광객 유치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무안골프장에도 대규모 리조트가 들어섭니다. 바다와 공항, 창포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144실 규모의 객실과 골프 연습장을 올해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들 호텔, 리조트 세 곳 모두 오는 2025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대단히 숙박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우리 지역은 스치는 관광이 아닌 체류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호남의 첫 줄인 영산강, 청정 바다와 드넓은 갯벌, 공항과 고속도로 KTX까지 부족함 없는 관광 인프라를 품은 무안이 새로운 관광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경실련이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운동에 돌입하는 가운데 의사 단체와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의협은 최근 경실련의 발표를 놓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비약적 결론이라고 지적했으며 경실련은 의사 확충을 통한 의료 격차 해소는 지역민이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맞받았습니다. 또 시민과 지방정부, 정당과 연계해 공공의대 설립 등을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설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설 연휴 전남의 섬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이 늘 것으로 전망되면서 내일부터 닷새 동안 연안 여객선 특별 수송과 방역 대책이 추진됩니다. 전라남도는 이 기간 도내 52개 항로에 여객선 2척을 추가로 증선해 모두 74척을 운항하고 운항 횟수도 160차례 늘려 2,410회로 편성했습니다. 지난해 설 연휴 기간 여객선을 이용한 승객은 11만여 명, 차량은 3만 5천여대로 집계됐으며 올해는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상반기에 계절 근로자 2,274명 배정에 이어 공공형 계절 근로사업 도입으로 봄철 농번기 인력 30만 명을 확보하는 등 일손 대비에 적극 나섰습니다. 공공형 계절 근로제 도입으로 시군에서 선정한 농협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내국인 작업반장을 포함한 영농작업반을 구성해 소규모 농가에서도 필요한 인력을 지원받게 됩니다. 전남교육청이 학부모 부담금 경감과 교원 인건비 보조지원금을 확대하는 등의 유아교육을 강화합니다. 전남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 개선비를 지난해 대비 6만 원 인상해 교원 1인당 최대 87만 원을 지원하고 외국 국적 유아 학비 지원을 신설해 공립 15만 원, 사립 43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공사립 유치원 3에서 5세 유아식비는 공립 2,300원, 사립 2,4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전라남도가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실태 조사로 전남 서부 지역 희생자 4만여 명을 확인해 진실 규명과 명예회복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영광 2만 5천여 명, 영암 7,600여 명, 함평 3,300여 명 등으로 나타났으며 전라남도는 올해 중부권과 기타 지역을 대상으로 2차 실태조사에 착수해 전남의 전체 희생자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해남 완도 진도 지역 6개 항포구가 해양수산부 어촌 신활력사업지구로 선정됐습니다. 해남 송호항과 완도 망남항 등 세 곳에는 오는 2026년까지 사업비 각각 100억 원씩이 투입됩니다.